제주의 광어를 찾아서. 제주의 대표되는 생선 중에 하나인 광어. 광어 요리의 클래식한 한상이 쫙 차려졌습니다. 시작은 클래식하게 갑니다. 깔끔한 광어회와 새콤달콤 회국수. 광어회부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사랑하는 서민회감이죠. 이 광어회는 북어요리처럼 뭐 쫄깃쫄깃한 맛도 나고 비린맛이 별로 없으면서 씹는 식감도 굉장히 좋잖아요. 입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시원함이 이제 싹 돌면서 마지막에 또 기름진 맛도 나. 뭔가 돔처럼 여러 가지 생선의 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횟감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해서 초장에 살짝 찍어요. 살짝. 쫄깃! 그냥 시원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부드럽게! 꿀꺽! 이렇게 넘어가는 이 맛. 달아! 이런 맛있는 질감과 이런 식감과 달달한 그리고 시원한 맛.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국민 횟감. 그 중에서도 몇 점 안 나온다는 귀한 뱃살. 이 뱃살은 굉장히 기름지잖아요. 어떤 생선이든 특히나 뱃살은 기름져. 간장에 찍어 드시면 그쵸. 이 풍미를 느낄 수 있어요. 맛있겠다. 이 광어 뱃살은 기름지기도 하지만 이건 뭔가 꼬들꼬들하기도 해. 맞아요. 꼬들꼬들. 하더라고. It's some time. 여러분들 그러면서 자기가 먹을 거잖아요. 오늘 광어 요리를 이렇게 접하면서 광어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광어송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광어송 들어보셨어요? 광어송? 광어송? 뭘까요, 광어송? 이게 광어송. 어머. 제가 들어본 적 있어요. 아이고, 친구 잘 치시네요. 친구들, 내가 회국수야! 회국수. 저는 이 회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모양이 너무 독특하고 예쁘잖아요? 여기 제주도의 그 주상절리를 이렇게 탁 세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쁘게 뭔가 문어 한 마리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내가 널 파괴해야 한다. 네가 얼마나 그리웠는 줄 아니? 널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비주얼이 진짜 침구르게 하네요. 널 먹고 싶어서 말이야. 너무 잔인한가? 잔인한 사랑. 저녁 시간인데 제주산 광어 잔인하네요. 사랑해. 아이고 맛있겠네요. 한 입에. 기분이 싹 좋아집니다. 시원한 비빔국수를 먹고 있는데 좀 얼얼해가지고 지금. 국민 생선, 국민 횟감, 제주 광어. I love you.